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로 열대어가 우리 한국에도 살고 있는 천이 있습니다. 구피 아시죠? 자, 구피가 많이 살고 있는 구피천에 왔는데요. 자, 저번에 같이 물고기를 채집했던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겨울이 있는데도 열대어가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자, 오늘 여기에 구피천에 와서 구피를 잡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보러 가시죠. 와, 여기 있다. 아, 벌써 잡혔어요? 아, 아까 방금 잡은 게 이거예요? 아, 나 붕어 한번 잡으면 집어줄게. 와,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방금 잡은 건데. 여러분, 구피입니다, 구피. 와, 이걸 풀어놓은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살고 있대요. 이게 여기서 구피가 많이 잡힌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와. 들어! 와! 아까, 야, 한번 찍어도 봐. 토종붕어. 토종붕어죠? 응.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아, 옛날에 붕어찜 막 이런 거 많이 판매하는 거 봤는데. 아, 와, 여러분들, 구피랑 붕어가 굉장히 많아요. 와, 여기 물이 맑으니까 저기 보이죠? 와, 우선은 본격적으로 구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저기 있다. 와, 빠졌어요? 제가 볼게요. 와, 이게 다 구피구나. 근데 색깔 이쁘다. 수컷도 많고. 와, 대박이다. 와, 진짜 구피네. 송사리가 아니라 진짜 구피네요. 와, 이거 뭐지? 네, 쏘가리 먹이. 쏘가리 먹이. 하는 대로 알려줄게. 네. 네. 자, 여러분들, 이게 다 붕어래요. 와. 와, 진짜 붕어가,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안 치고요, 붕어가 한 수백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보여가지고. 와, 이게 모래도 있고 좋네. 야, 여기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 앞에 보이는 게 송사리가 아니라 구피입니다, 구피. 와, 신기하다. 제가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이야. 여기 통발이 있어요. 누가 뭐 놨나 보네.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물이 진짜 깨끗하네. 신기하네. 겨울에도 항상 이온. 자, 여러분들, 굉장히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여름, 겨울 온도가, 네, 여름이랑 겨울이랑 온도가 똑같다고 합니다. 찍어봐, 드러머리가 뭐 있어. 드러머리요? 들어봐. 여기에 이 통발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건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 우와, 메기 같은 거 있어요.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이렇게 커요? 미꾸라지. 이거. 우와. 이거. 오. 이거 뱀 같이 생긴 거. 네. 엄청 큰데요? 어? 장어 아니죠?
와 이거 뱀처럼 생겼어 진짜. 눈이 없는 거 보니까 드렁어리인가 봐. 대박. 귀한 건가요? 귀한 건 아니에요? 귀하지네. 아 귀하진. 아 그래요? 이거 다른 분이 하신 거 같으니까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와 오늘 또 좋은 구경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겨울에 와도 이렇게 잡힌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요. 아 이거 구피 새끼요? 여기로 쭉 가봐. 야 지금 여러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물속에서 움직이는 게 구피 새끼들이에요. 아 저기 엄청 많다. 이야 네 치어죠 치어. 어미 뱃속에서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치어들이고요. 이제 구피들은 여러분들이 사육해서 알겠지만 굉장히 번식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잡으셔도 이렇게 잡아서 먹이로 쓰시는데도 매년 엄청 많고요. 여기 붕어도 구피가 많기 때문에 붕어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배스 이런 개체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유입이 된다면 큰일 나겠죠. 우선은 붕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터 시작된 거거든 이게. 아 이게 조금 그러면 있지 않을까요? 네? 다 분포됐나봐, 퍼졌나봐. 아 원래는 엄청 모여 있었어요? 아 말도 이건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 아 그래요? 쫓게 못 들어. 겨울에 오면 모여 있어. 겨울에 추우니까. 아 한번 내가 이렇게 좀 깊은 데 있잖아 저런데. 네. 바닥이 안 보여 그지만 해나 안고. 아 겨울에 와서 잡으면 더 쉽겠네요 근데. 딱 한 번만 뜨면 되지. 아 예. 여기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쪽에 많더라고요. 근데 없어졌다. 오. 와, 실제로 붕어 잡으셨네. 대박. 아이고 멍청한 붕어야. 야. 위로 한번 가볼까 자기야? 차에 실어놓고 해? 올려놓을게? 네. 오빠 대박 사크. 하나 있으면 해줄게. 수출을 여기다 하면서 수출을 빼야하는 운영? 언제 놓치지? 으차. 이거 초콜릿 같네. 어? 그 초콜릿이야, 초콜릿. 초콜릿 여기 튀어나온 거. 뭐예요? 동사리. 우리 집 어항에 큰 거 있는 거 있지? 네. 와 크다. 와 깜짝 놀랐네. 알겠어. 와 저 쏘가리인 줄 알았어요. 너는 가 살아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기 큰 거 그건 몰개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구피들이 있는데 와 약 1,0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외래종이기도 하고 그냥 번식돼 있는 개체들을 먹이용으로 보통 쓰신다고 하네요. 와 색깔 보면은 수컷들이 보통 색깔이 이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따 간추려서 샵에 몇 마리 좀 가져갈 예정인데 자 이따가 이쁜 친구들 좀 보여드릴게요. 오 파란 색깔도 있어. 자 오늘
열대어를 한국에서 잡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대박. 이쁘긴 하다 진짜. 수컷이 이쁘네. 수컷이 다 이뻐. 안 넘어. 크기만 하고 배만 나왔지. 이쁘다. 저도 오늘 채집한 물품을 이렇게 챙겨가는데 제가 이제 샵에 전시하고 많이 번식을 시켜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좋은 구경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